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일머니의 표본 석유, 유럽 갈 때 경유하는 공항,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특히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의미가 깊죠. 이 한국이 16강 진출, BTS 정국이 카타르 월드컵 오프닝 세레머니에 등장. 이 중동에서 열리는 최초의 월드컵, 카타르의 기온 특성상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겨울에 열리는 월드컵이란 두 가지 최초 타이틀. 심지어 호날두, 메시, 손흥민 렛츠고가 아니라 이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이 카타르 월드컵이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웠는지 카타르가 2023년 아시안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카타르 아시안컵은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6개의 조편성으로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같은 2조입니다.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컵까지 개최하는 축구에 미친 나라 카타르, 파리 생제르맹 인수부터 운영, 카타르 아스파이어 유소년 축구단 운영, 월드컵 유치와 아시안컵 유치까지 무려 15년 만에 카타르가 이룬 축구 관련 성과입니다. 오케이, 이제 축구에 미친 나라라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축구 말고 또 뭐 없나? 카타르를 좀 살펴봅시다. 이 은근히 경유 때문에 카타르에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카타르 공항은 유럽, 아프리카, 남미 노선을 타면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공항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 카타르 여행을 하면 덥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 오일머니를 무시하지 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이 바닥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미 월드컵 경기장에 에어컨이 있는 걸로 이슈가.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서 이 카타르 하면 또 건축물이 예쁜 국가로 유명합니다. 이 카타르 박물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데저트 로즈를 모티브로 건축가 장누벨이 디자인하고 현대 건설이 시공한 건물입니다. 명품관, 식당, 편의시설이 모두 모여있는 이곳은 카타라입니다. 주말이 되면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찬다는데 카타르의 주말은 이슬람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 바닥 아래에서 에어컨이 나오니 체감 온도가 50도가 다 되는 여름 저녁에 카타르의 젊은이들은 여기 나와서 더위를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시작할 때 3, 2, 1 카운트다운은 필수죠. 이름에 있는 321은 진짜 카운트다운을 할 때 321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의 올림픽 봉송과 굿즈, 기념품들이 다 있어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폼 미쳤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박물관입니다. 아, 이것도 스포츠니까 다시 돌아가면 또 여행하면 액티비티 아닐까요? 당연히 카타르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막 액티비티. 카타르는 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하면 사막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랍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워터파크도 있습니다. 이 아랍하면 사막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일머니를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저기 저 미끄럼틀에서 자본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역시 뭐니뭐니 해도 여행 간 카타르에 월드컵 경기장을 안 보고 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냥 겉에서 보기만 해도 뭔가 머니가 느껴지는 경기장입니다. 이미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홍보 영상에서 자본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꼈지만 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은 총 8개로 모두 각자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중 루사일 스타디움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루사일 스타디움을 보면 아랍의 그릇을 모티브로 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엔 구멍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 있어 빛이 잘 들어오고 좌석 역시 삼각 모양의 패턴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은 왜 보석을 연상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외관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대표팀의 경기 3경기를 모두 이 경기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관중석만 봐도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의 결론, 카타르 하면 축구, 카타르 관광에도 축구, 카타르는 축구다.